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연일 화제입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요. 자녀를 서울의대 보내기 위해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기 위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담았습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 스카이캐슬에서 계속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요. 우리나라의 스카이캐슬 강남 집값이 최근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하락을 놓고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 9.13 집값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스카이캐슬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 보니까요. 아무리 궁전 같은 집이라도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강남도 아니고 스카이캐슬도 아니지만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즐거운 우리 집이 저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게요. 2019년 1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생생 인터뷰에서 한진칼 상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수소차 테마주들이 급등세였습니다. 주식의 흐름이 정말 뉴스의 흐름과 딱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수소차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수소차에 대한 걱정 그리고 좀 우려의 시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양희원영 처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전화로도 몇 번 인터뷰했었고 네. 지면으로 뵀는데요. 아, 네. 제가 상상한 이미지하고 똑같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속이는 게 없나 보네요. 네. 그 사진이. 아, 네, 맞습니다.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저희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아, 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카메라가 저쪽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양희원영 처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아, 네. 김혜민 PD가 네. 저런 말을 하나 네. 보실 수 아유, 있을 겁니다. 입게 할 아, 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네, 네. 자, 오늘 뭐 양희원영 처장님의 외모를 얘기하고자 모시고 온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네. 정부가 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은 정부가 뭐 수소에너지에 꽂힌 지는 꽤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어제의 로드맵은 프로포즈도 이런 프로포즈는 없을 네,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많이 안타까웠죠. 안타까웠다. 네, 네.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 전문가들이 이제 일갈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네. 갈라파고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느낌이세요? 글쎄요. 네, 고립이죠. 아, 스스로가 고립을 거죠. 스스로 정부가 네. 네. 여러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정부라기보다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수소 경제라는 게 고립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는 네. 수소 경제는 이미 경제성 없는 걸로 어허. 판단이 났어요. 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도 왜 베타 테이프냐 뭐 그런 적 있었고 네. 스마트폰도 초기에 뭐 블랙베리냐 뭐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기술이 처음에 소개가 될 때는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판가름이 나죠. 수소는 안 된다는 판가름이 이미 났어요. 이미. 네. 수소 자동차도 그렇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거꾸로 가죠. 전반적으로. 네.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으로 가기 시작한 게 벌써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서 벌써부터 OECD 국가가 전체 재생에너지가 전기 비중이 한 24% 되거든요. 네. 우리는 3%잖아요. 우리가 꼴찌예요. 그러면 여전히 석탄하고 원전이 늘어나고 있죠. 네. 에너지 전환한다는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더 원전 더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수소는 이미 수소가 아니구나. 판가름 나고 이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로 아예 올해 특히 뭐 작년 올해 뭐 2017, 18년 네. 뜨거웠죠. 전기 자동차로 가는 시장의 판가름이 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수소 얘기하고 수소 자동차 얘기를 하니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내수 경제만으로 내수 산업만으로 그냥 우리 경제가 다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돈 왜냐하면 돈은 돌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경제라는 건 네. 돌고 돌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소차를 만들면. 네. 수소차를 사는 데가 있어야죠. 수소 인프라가 없으면 수소차를 누가 삽니까? 네. 수소 인프라라고 얘기하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해요. 네. 전기 인프라는 이미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예를 들면 LPG 가스 충전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죠. 주민들이 네. 반대하니까. 그게 압력이 10기압으로 해서 액화시키는 거예요. 네. 수소는 몇 기압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충전하려면 그 보관하려면 글쎄요. 700기압이에요. 아하. 자. 네. 그 저희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지금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해 주셨어요. 특히 세계 흐름에 맞지 않고 이미 아니다라고 판가름 난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거기다가 대통령이 모델까지 자처하면서 안타깝죠. 지금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정부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네. 거기에 대한 그 반론을 저한테 네네. 제시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환경 전문가시니까 처장님이 정부는 수소에너지가 친환경이다. 이런 네.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네. 전제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수소는 뭘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아닐까. 돼요. 수소를 제가 물어보는. 아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수소는 뭘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있는 거 수소가 그대로를. 있으면. 그렇죠. 수소만 있으면 수소를 백금 촉매라고 해서 그러니까 촉매를 통해서 산소랑 반응을 시킬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결합을 할 때 네. 에너지가 나와서 그 전기로 열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해 보이긴 하죠. 네. 근데 수소를 뭘로 만드냐는 거죠. 수소를. 그러니까 그 수소를 자체를. 만들려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석유의 부생가스를 갖고 만들거나 우리나라는 네. 주로 이제 액화가스, 그러니까 LNG라고 얘기하는데 LNG를 가스를 가지고 LNG 가스가 뭐냐면 메탄이거든요. 네. CH4라는 메탄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수소를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재생에너지 또는 원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전기를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전은 일단 가동을 하면 1년 365일 24시간 끄기 전까지 계속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네. 조절을 못하거든요. 재생에너지도 해 뜰 때 되고 바람 불 때 되고 그렇지 않을 땐 안 되니까 이것도 조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될 때가 있어요. 그 과잉 생산되는 거죠. 네. 근데 과잉 생산돼도 전력망이 불안해지거든요. 정전이 생겨요. 네. 그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수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로 저장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수소로 바꿀 때 전기로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LNG라는 가스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기를 통해서 만들거나 그러려면 친환경이 되려면 재생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서 네.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너무나 넘쳐나서 네. 그걸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정말 친환경이 될 수 있겠죠. 음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LNG에서 수소를 만드는데 LNG에서 수소를 만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스 태우느랑 똑같아요. 네. 미세먼지 나오고 미세먼지 나오고 배출가스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정리를 네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 또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친환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없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예, 그렇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거 자체가 친환경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전제가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차를 하면 할수록 네.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그 주변의 참모진들이 어떤 분인들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네.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기사에 뭐라고 뜬지 아세요? 아니 누군가 대통령을 단단히 망신주려 한 것이 아닐까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네. 빤히 다 아는 얘기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게끔 만드냐. 그리고 아까 제가 수소로 이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기 다른 나라는 한 24 평균 벌써 20센트 되고 덴마크만 해도
풍력하고 태양광 맞춰서 70%가 넘어갔어요, 작년에. 그럼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들 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0%나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돌잖아요. 그럼 수소를 쓸 만도 한데 그런 낮아조차도 수소에 안 해요. 왜?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럼 배터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도 높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더 있으니까 이미 시장에서 판명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네. 700기압으로 압력을 해야 되고 집에서 도 충전을 못하고 그러니 장벽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수소 충전소와 많은 어디다 그, 그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디다 그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LPG 충전소도 들어가기 어려운 데다가 수소 충전소는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LPG 가스가 공기 중에 10% 아니 뭐 5% 있다고 폭발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수소는 저 혹시 기억나시는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소 폭발이에요. 네. 네. 그게 단 몇 퍼센트만 올라가도 폭발해요. 그래서 제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이런 처장님의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문과생이라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는 중소수고 중수소고 수소차에는 삼중수소라 공기보다 14배 가벼워서 금방 날아가서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 무슨 중수소 삼중수소를 누가 아니 이걸 전문가가 기사에서 말씀입니다. 중수소,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소라고 얘기하는 게 중수소, 삼중수소가 아니에요. 중수소, 삼중수소는 원전에서 특히 네. 우리가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에 있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핵무기 폭발했을 때 나오는 주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삼중수소라고 하죠. 그 삼중수소에 의해서 갑상선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이 발병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 수소 경제할 때 수소는 이런 삼중수소, 중수소 같은 그런 방사성 물질은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뭔가가 좀 잘못 비교조차가 네. 잘못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거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네. 수소차의 수소 저장 용기가 에펠탑 무게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그러므로 안전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700기압을 견뎌야 된다니까요. 네. 근데 700기압이라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그렇겠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소는 수소를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소를 이송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소를 저장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수소를 다시 액화시켜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수소를 처음 만드는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소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가 한 20밖에 안 돼요. 아, 효율성 면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네. 이유가 그 과정에서 다 비용이에요. 다 돈이 들어가고 다 위험이 존재하고 근데 그런 위험과 그런 돈을 들이고 그런 많은 효율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그걸 쓰냐고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없다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명이 났다고요. 이미.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면. 다른 게 없다면 그걸 하겠죠. 다른 더 좋은 안전면이나 환경면이나 효율적인 아니면 면에서. 장벽도 없고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 편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미 기술이 개발돼 있는데 심지어 남아도는 전기로 수소보다도 더 효율적인 건 뭐냐면 뜨거운 물로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뜨거운 물로 보관한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기도 해요. 그것도 실제로 실증되고 있고 네. 그럴 정도로 수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수소는 이런 쪽은 연구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 선박 아니면 뭐 대형 트럭 이런 경우는 배터리가 과연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수소 그런 데는 수소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R&D를 그러니까 연구 개발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런 것도 대형 트럭이나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작년부터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세계 자동차 1위가 폭스바겐이고 우리가 4위잖아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3인가요 2인가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2026년 까지 내연기관차하고 그다음부터는 전기차로 다 전환하겠다. 전 세계 1000만 대 1년에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GM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서 20종 이상의 브랜드를 내겠다 그러고 네. 옆에 있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브랜드가 4개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전기 배터리만 있으면 되니까 차체와 그리고 전기 모터. 모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모든 산업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밸런싱 기술. 그리고 전자파 막는 이런 정도만 해도 전기차는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다른 나라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다. 그렇죠. 지금 이때 그래서 수소차가 수소 충전소가 네. 없이 그런 모든 앞에 전단에 간 게 다 가능하다면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갈라파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이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판가름 났다니까요. 이미 세계 경제, 세계 시장에서 판가름 난 얘기를 네. 국내에서 그렇게 사기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수출하지 말고 국내에서만 하면 그럼 되는 건가요? 이 현대자동차에서 수출 안 하고 국내 것만 내수로만 네. 하고 먹고 살겠다 그러면 뭐 그럼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용이 두 배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생경제에서 이 수소차 관련돼서 하면서 이제 자동차 업계 쪽이나 자동차 전문 교수님들 말씀만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아니다. 분명히 반대쪽 목소리도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환경운동연합 양의원영 처장님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질문이 왔습니다. 네. 7895님께서 수소 에너지가 지금 쓰고 있는 화석 에너지보다는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럼 수소 에너지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를 뭘로 만드냐고요. 수소를 화석 에너지에서 만들고 있어요. 현재는. 그게 가장 싸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다 비싸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 비싼데 효율도 떨어지고. 네. 근데 앞으로는 더 깨끗하게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그다음에 네. 수소를 만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먼저냐고요. 지금 현재 원전, 석탄 이게 80이에요. 80% 전체 네. 전력. 우리가 네. 쓰는 전기의 70에서 80%가 원전과 석탄이에요. 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일이 첫 번째예요. 그걸 어디 저장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단 하나, 그러니까 단 1메가와트라도 아니면 1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라도 만들어지면 그걸 전력망에 넣어서 원전과 석탄을 밀어내야 돼요. 그게 네. 우리는 지상 과제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좁은 국토에 그렇죠. 너무나 많은 원전과 너무나 많은 석탄 발전소가 있잖아요. 단위 면적당 석탄 발전소 설비도 세계 최고, 단위 면적당 원전 설비도 세계 최고, 단위 면적당 핵폐기물량도 세계 최고, OECD 국가에서 미세먼지도 가장 나쁜 이 나라에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근데 처장님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정부에선 뜻을 안 굽힐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러니. 정승일 차관님 네. 가스공사 사장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번에 차관 오셨죠. 네. 그 가스공사에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밝혀 지금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역 경제하고도 지금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이제 왜 이렇게 이거를 밀고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해요. 똑같은 돈을 해요. 들였을 때 네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거나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똑같은 힘을 들였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렇죠. 더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돌아가고 그게 역사의 발전 과정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할 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지금 처장님 말씀은 아까 뭐 산업자원부 차관 이야기도 하셨지만 뭔가에 누구에게 돌아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이 수소를 드리네요. 가지고 연료전지하는 업체 하나예요. 네. 원전하는 업체 하나고 네. 그러니까 그 독점 설비 공급 업체고 네. 수소 자동차를 하는 데도 전 세계에서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득보다는 관련 산업에 돌아가는 이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 돈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한울 3, 4호기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 10조거든요. 두 개가. 그럼 누구한테 이익이 갈까요? 업체 몇 개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로 가면은 제가 못해도 곱하기 10에서 100은 될 겁니다. 아까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이런 얘기하셨네요. 일부에서 수소의 폭발 가능성을 염려하고 수소 연료를 수소 폭탄과 혼동하는 것 같은데 아유. 국민에게 충분한 설득과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 차관님께서 오해를 하셨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소 폭탄으로 터진 게 아닙니다. 수소 폭발로 터진 거죠. 수소는
낮은 농도로도 폭발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원전 안에다가 수소 제거기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네. 넣는 거죠. 그러면 원전에다가 그렇게 비싸게 넣는 그 수소 제거기를 수소 충전소 여기저기다 다 붙일 건가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초장님, 제가 아까 전에 초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뜻을 안 굽힐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건 뜻을 안 굽힌다면 그렇다면은 하나의 대안들을 조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부생수소. 우리나라 부생가스라고 네. 우리나라는 좀 그게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했는데 부생가스에서 네. 수소를 추출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같은 방식이에요. 네. 그 둘 다 이산화탄소 나오고 배출가스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른 화학물질을 만드는 중간 단계로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수소 자체를 쓰겠다고 한다면 수소 충전소가 필요한데 서울에만 수소 충전소가 아마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를 몇 대를 만드실 건지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 그 똑같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맞을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네. 현재는 R&D로 수소를 이제 R&D 차원에서 개발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술 옵션 중에 하나니까 그런 차원으로 돼야지 올해만 해도 국민 세금이 1720억 원인가 배정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운 세금이긴 하지만 시도를 하지만 저는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토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특정 업체의 이익 관계로부터 좀 벗어나서 다양한 학자들, 과학자들과 네. 공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다. 조선말과 같이 세국전책 쓰고 봉건주의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와 교류하고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충분히 보고 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연구 개발을 하겠지만 무리해서 규제 완화해서 네. 수소 충전소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네. 2040년 내수 기준으로 수소차 290만 대가 시중에 돌아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 국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가 2300만 대를 감안하면 20년 뒤에는 도로 위 차량 10대 중에 한 대는 수소차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장밋빛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차장님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부의 이런 이야기를 이런 환경단체나 이런 이야기를 안 됐습니까? 이런 전문가 집단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정부랑 여러 가지 참원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 차장님.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수소는 치면 그냥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인데. 네네 그렇죠. 네. 그, 아, 네. 아유, 답답하셔서. 네. 네. 아니, 왜냐면. 그 과학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네. 그 효율 계산은 금방 나오거든요. 네, 수소는, 기존 에너지에서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다시 산소와 결합시켜서 전기를 발생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에너지, 1차 에너지는 항상 들어간다. 전기든 네. 부생가스든 가스든. 네. 그거를 뭐 암모니아로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에너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고돌김 님께서 정말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는 아니겠죠. 우리 처장님이 네. 똑부러지게 얘기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저희도 이 수소차 다룰 때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수소차가 주는 경제적 이익 뭐 이런 장밋빛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네.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제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아니, 그럼요. 거잖아요. 거기다 네. 수출 말씀까지 지금 하셨고. 그러니까요. 현대자동차가 네. 우리가 전 세계의 4위 기업인데 네. 그 수소차를 어디다 수출하시려고요? 수출할 데가 없잖아요. 네. 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제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북유럽의 한 에너지 우리로 치면 장관 저번에 한번 뭐 미팅 자리에 서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뭐 기업에 전기자동차는 신청하면 2년이 걸린다고. 라인을 안 만드는 거죠.
수소차 쪽으로 하시느라고 전기차 신청하면 2년이 걸린대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정부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나 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 차들이 디젤 경유차 SUV 차량은 자국에서 판매가 안 되거든요 이제. 네. 대출 기준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면 더 이상 왜냐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더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의 배출 장소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유자동차가 전체의 43%로 늘어났어요. 1990년대 말에 20%대였는데 43%로 늘어났어요. 네. 이 미세먼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경유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정부가 안 들어주면 뭐 생생경제에서 들어드려야죠. 저희가 열심히 알리도록 이런 부분에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운동연합 양희원영 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